오늘도 이렇게 세일이 보는 거 마지막인데. 명심하면 돼. 이번 기말고사 다 90점 넘으면 돼, 알겠지? 다 90점 넘길 거야. 너도. 알지? 100점 맞고 싶다고? 아니, 중학교 때 이거 100점 맞았었어요. 중학교 때는 많은 친구들이 100점 맞아. 아닌데. 그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지금 없어요. 뭐 레스팡에? 네. 누구신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언제부터 다녔어? 2년 됐나. 2년? 여기? 중학교 때 별로 잘하고 고등학교 때 별 일도 없습니다. 별 일도 없어요. 중학교 때 공부 잘했다가 고등학교 때 몰락하는 애들 더 많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때 잘했다가 고등학교 때 못하는 애가 한 90% 되고요. 5%는 중학교 때 잘했다가 고등학교 때도 잘하는데 5%는 못했다가 잘하는 거. 대부분 다 떨어집니다. 왜냐면 중학교 때 학교 시험이 쉬워서 그래. 학교 시험이 쉬워서 그렇고요. 딱히 그걸 잘 봐야 될 이유가 없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내신 시험이 시험을 잘 봐야 되네. 대학교 갈 때 증거자료 쓰이니까 그런 거야. 그 차이가 상당히 큰 차이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범위가 말도 안 되게 많아지죠. 이번에 느꼈잖아. 범위 진짜 장난 아닌 거. 이제. 근데 니네 이게 평균이야. 근데 평균 수준에 속해요. 고3 때면 난리 납니다. 범위 막 한 번에 70점 나오고 그래. 진짜. 그러니까 그거 되게 안 좋은 거야. 아 제가 중학교 때 나 때는 말이야. 이거랑 다 또 다른 게 없어요. 어? 나 그 과거의 영광에 갇히지 말겠지. 뭐 인터뷰 또 전교 1등 했습니까? 공부는 잘했어요. 그러니까 전교 1등이었네. 그거, 그거 아니면 그냥 굳이 갇힐 필요 없어. 알겠지? 진짜 승자는 고등학교 때 잘하는 애야. 그래서 대학 잘 간 놈이 이기고요. 대학 잘 간 놈이 내가 유리하다고 했잖아. 애초에 공부 출발선 자체가 달라. 나중에 너네가 무슨 자격증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알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진짜 모든 자격증 시험에서 급이 달라져. 한국사 검정시험 저 1급 따는데 2주 걸렸거든요. 2주면 땄어. 근데 그거 막 한 달, 두 달, 세 달 잡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 알겠어? 연대한테 토익 950에 900점 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저걸 왜 학원 다니지라고 생각하는 애들이야. 그런 애들 무슨 수로 이길 거냐고. 대학교 가서 자격증 따면서 스펙이라 치고. 알겠죠? 그래서 대입 자체가 스펙이 되어버린 시대니까 여러분들 대학 잘 가면요 그냥 뭐든지 다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거 꽤 유의미한 일이니까 다음 주부터는 정신 바짝 차려와. 괜찮아? 알겠어? 아 단어 많아요. 어떡하 하기 싫어요. 어쩌라고요. 헤어지라고. 어쨌든 네가 관리받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나가 여기 안 있어도 되잖아. 못 나가요. 왜 못 나가? 방문당했어요. 아? 방문당했어요. 방문당했다고? 그냥 오시면 우리 법을 따르시고요. 하라면 하세요. 알겠죠? 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좀 모를 거예요. 시제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제랑 조동사를 설명하래요. 알겠지? 이거를 섞어서 가정법을 만들어야 되죠. 그치? 그러면은 시제랑 가정법을 섞기 전에, 그러니까 오늘 사실 답안 중에 내가 마음에 든 답안이 하나도 없었거든. 일단은 가정법을 좀 정해 볼게요. 그러면 가정법이 뭐야? 그 W 써서 W 뭐? 우드 우드? MVP 셜록 마음 CS 이게 뭔데? 그
우드 푸드 슈드 화이트. 그게 뭔데? 조동사. 응. 옷도 시험 아니까 승현아 조동사 무슨 생각이야? 맞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 두 가지 미션이 생기죠. 조동사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과거시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 두 개를 섞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고도화가 안 되면, 그러니까 지금 도현이의 답변은 뭐야? 우프 슛 마요라고 했던 거야? 전략화는 돼가지고 바로 튀어나오죠. 전략화가 뭐야? 물어보자마자 바로 튀어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래야 써먹을 수가 있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우쿠슈마요 하고 끝나버리니까 그럼 얘가 알고 있는 건 뭐야? 그냥 우쿠슈마만 나오면 다 가정법을 해석해버리겠죠. 그럼 또 이제 망한다니까? 그럼 또 거기에 20은 또 가정법이 아니야. 그럼 또 그거 다 모아서 외울 거야? 아니죠. 이 통합적 사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저걸 끌고 와서 고도화시켜야 된다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정법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우쿠슈마 조동사 과거형이라고 니네가 정의를 내렸을 거면 이거랑 이게 뭔지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야죠. 알겠죠? 그럼 우쿠슈마를 이용해서 뭐 하면 된대? 지금 뭐를 나타내고 싶은 건데? 현재 사실에 반대? 현재 사실에 반대? 그럼 이렇게 해보자. 어떤 한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어떻게 알아야겠어? 가지치기? 어떤 한 개념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죠? 그거랑 대립되는 다른 애 끌고 와서 걔랑 대립시키면 이해가 되지. 뭐야 이거? 직설법. 직설법. 그래서 얘네 서로가 뭐 하는가? 대립이다. 그럼 그날 직설법이 뭔데? 직설적으로 그걸 조금 더 고도하게 좋게 얘기하면 그치? 이래서 내가 문법이라 했어? 아니라 했어? 문법 아니라 했지. 그치? 그냥 말하는 방법이죠. 그치? 그러면 가정법은 뭐야? 대입이니까 없는 그대로를 말하는 거 없는 걸 있는 대로 없는데 있다고, 있는데 없다고. 그치? 세상에 존재하지 말아야 되지. 그치? 그럼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건 그러면은 없는 내용을 문법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면 되는 거네? 그치? 그걸 누가 역할하는 거야? 그치? 이거지. 조동사로 가봅시다. 조동사가 뭐야? 이걸 맞춘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동사의 의미를 풍부하게 쓰는 거. 풍부란 말 정말 싫어한다. 아. 모른다는 거잖아. 모르니까 대충 비빈 거잖아. 맞아요. 그럼 전략화가 안 된다니까. 실전 가서 풍부란 말을 대응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매개체가 없어. 아. 그럼 너 그냥 조동사 평생 모른 채로 살아야 돼. 알겠지? 그러면 다시 근원으로 가보자. 이 시제랑 조동사 다 뭐랑 관련 있는 거야? 하메나 프로그램. 결국 동사라는 데서 출발해야 돼, 그치? 그래서 동사가로 출발했잖아. 그래서 챕터 1이 동사고 난 챕터 2가 연결이라고 했잖아. 알겠어? 그냥 동사는 뭐야? 동사가 뭐 나타내는 걸 했어? 동작 상태. 어, 그래서 그거를 현상을 나타낸다고 했어. 이 세상의 존재하는 현상을 설명한다고. 그치? 그 현상은 뭐라고 했어? 상태를 설명하는데 일단 그 영어가 상업 문명에서 출발했다 했지. 민채 장사해야 돼. 장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 네 장사한다. 네가 장사를 해. 제일 중요한 게 입터는 거. 입터는 거? 근데 입 잘못 털면 어떻게 돼? 큰일 나요. 골로 가지. 그러니까 입 털 때 어떻게 털어야 돼? 책임감을 갖고 털어야 되지. 맛없는데 맛있다고? 너 기분 좋아? 아니요. 막 생긴 거
형 겁나 맛있게 생겼어. 배달이 좀 막 3점, 4.8이야. 막 댓글 읽고 사람들이 다 맛있대. 리뷰 이벤트도 하네? 리뷰 써줄 테니까 평타 하나만 주세요 하고 시켰는데 뭐 개같은 게 와. 어? 음식이 안 왔어. 쓰레기가 와. 기분 좋냐고. 뭐가 제일 중요해? 신뢰. 사실의 반대말이 뭐야? 거짓. 거짓 말고. 갑자기 거짓말을 얘기할 수는 없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 묘사하는 거라. 뭐가 있어? 가져. 가져? 그러니까 이게 리모컨이다라고 하면 현실이죠, 사실이죠. 네. 근데 이게 리모컨일까라고 하면 그게 뭐야? 진리. 자, 동사는 현상을 묘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사는 동작을 나타낼 수 있고 그다음에 상태를 나타낼 수 있어. 근데 그 동작이랑 상태를 나타낼 때 말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방법이 뭐야? 사실 그대로 얘기할 거냐? 추측할 거냐?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이제 우선 현상을 묘사하는 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사실이냐? 추측이냐? 그럼 사실일 때는 어떻게 쓰면 돼? 동사 그대로 그냥 동사 쓰면 돼. 알겠지? 준호야, 추측 어떻게 해? 동사도 인정. 어? S. VS요. VS는 뭐야? 나 VS 지금 영어 강의 6년째 하면서 처음 본 건데. 의문문할 때 동사 먼저 쓰지 않아요? 의문문 의문서 먼저 나왔죠. 추측이 무조건 의문이야. 이거이지 않을까 하는 차. 주어 주어 주어가 보일지도 몰라. 이게 의문이야? 추측이다. 물론 추측할 때 의문문도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추측이 무조건 의문문이라는 건 동의할 수가 없는데 전례가 좀 존재하잖아. 네. 적적으로 의문 말고 SVV 조동사다 동사 S다 뭐라고? 조동사? 그러면 민차 조동사 쓴다. 조동사 어떻게 해야 돼? 시제를 바꿔줘야 돼요. 뭔? 저 시제를 맞춰줘야 돼요. 오늘 또 시제를 맞추기. 또 맞는 동사를 맞춰버렸어. 맞아. 승현아, 동사 어떻게 써야 돼? PP. 뭐냐? 조동사 뒤에 뭐라고? 뭐냐? 그럼 끝났네. 다시 한번 얘기할게. 뭔가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반대되는 놈 갖고 와가지고 걔 대칭시켜가지고 레퍼런스 그러니까 참고자료 세우는 다음에 얘기하라니까. 조동사를 안 쓰면 사실이래. 근데 조동사를 쓰면 추측이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가? 조동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추측이냐 추측이냐 아니 추측이 아니냐가 갈라지는 거네. 그럼 조동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 우리가? 추측. 조동사는 뭐 하는 놈이야? 추측하는 놈. 뭐 동사를 수식하네, 동사의 의미를 풍부하게 해주네, 뭐 동사에서 시제를 바꿔주네. 다 틀렸다고. 뭐야? 뭐라고 해야 돼? 동사 추측이. 추측하는, 추측할 수 있는 말. 알겠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추측은 뭐랑 대립이니까 사실이랑 대립이니까 결국 추측이란 말은 사실이 아닐 때 쓴다라고 하시면 되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동현아 조동사는 뭐라고 해야 되냐? 이게 전략화. 알겠어? 고도화를 할 때 어떻게 한 거야? 동사가 뭔지를 설명한 거고 동사를 말하는 방법이 뭔지 구분해 보니까 아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했죠. 그치? 자 시제도 마찬가지야. 뭐랑 뭐가 있다? 미래 때도 과거 여기에다가 미래 시제를 떡하니 박아놓은 민산이네. 그렇다면 화요일날 수업에 초반 초등부터 이미 졸았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맨 처음에 한 건데 미래 시제요. 미래 시제 쓴다고 해도 어렵다.
문제는 시간을 나타내는 게 아니야. 알겠지? 네. 그래서 내가 딱 쉽게 하나로 잘라서 얘기해줬잖아. 현재 씨 뭐라고 했어? 뭐라? 지금이야. 방금 얘기했는데 지금이 하면 어떡해. 시제가 시간이랑 다르다는 건 그 현재 씨의 현재랑 다르다는 거잖아. 근데 거기다 똑같이 지금이라고 하면 내 말이 어렵잖아. 뭐야? 현재 씨. 현재. 지금의 한자가 현재잖아. 아, 자살하고 싶다. 자, 현재 시제. 도현아, 뭐야?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말하네. 아, 그랬어? 그럼 과거 시제 얘기해봐. 과거 시제 뭐야? 눈에 안 보이나. 됐지? 그럼 잘 봐.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걸 추측할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추측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눈에 보이는 걸 추측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야? 오늘처럼 오늘 비 오냐 지금? 좋게 하지 않아? 오늘 비 온다 했는데? 아니야.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어? 이따 우산 챙겨봐야겠다 이런 느낌은 뭐야? 눈에 보이는 걸 우리가 추측하는 거죠? 네. 비가 올 것 같으면 멜랑콜리에요. 날씨가 안 좋아. 뭐가 금방 해도 쏟아질 것 같아. 이렇게 막 좀 춥고 그럼 그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추측할 때 조동사가 현재형과 과거형이 있어요. 그치? 그러면 조동사의 현재형은 결국 뭐를 이제 추측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네 종류가 뭐 있어? Can, Will, Shall, May. 그치? 이렇게 종류 4개. 자, 그러면 민서가 네. 과거형은 뭐야? 눈에 안 보이는 걸 수 있어. 그래서 얘는 뭐 있어? Could, would, should, might, might. 됐죠? 문법 끝. 다야 이게. 쉽다. 그럼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옛날에 있었던 걸 추측한다. 그게 조동사자의 완료스포스. 알겠어? 사실요, 너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행복 PPT라는 것 자체가 들어오면 다 옛날 느낌이 강해. 과거 시대 옛날이야, 맞아. 아니야, 틀려. 틀려. 왜? 과거 시대는 지금에서도 쓸 수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옛날을 묘사하기도 하지만 지금에서도 묘사해. 과거 시제가 옛날이라고 하면 틀린 거야. 왜? 수학적인 논리성을 봤을 때 발레가 너무 많이 존재하잖아. 그 발레가 대표적인 거야. 가장 과거니까, 그지? 자, 해부 PP라는 걸 너네가 나중에 그 중동사의 완료형인데 뭐냐 하면서 배울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내가 지금 얘기해 줄게. 해부 플러스 PP라고 하면 승현아 뭐라고? 뭐라고 전략하면 돼? 옛날. 그냥 두 글자, 옛날. 해부 플러스 PP라면 옛날에 니네가 얘기하는 그 과거야. 알겠어? 뭐라고 했죠? 해부 플러스 PP는 옛날. 옛날. 그래서 해부 PP 뭐야? 하면 바로 옛날이라고 때려버리면 돼. 책 한번 볼까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24쪽입니다. 24쪽에 보면 10번에 To have originated, 11번에 having read, 12번에 to have done, 13번에 having accomplished. 다 have PP죠. 다 뭐야, 대사가? 다? 옛날. 옛날에. 말하고 있는 시점에서 무조건 다 옛날에. 13, 10번 어떻게 하는 거냐면, The first game of chess is believed. 체스의 첫 게임은 여겨진다, 믿어진다. 북부 인도에서 시작되었었을 거라고.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누나, 해외 PP 무조건 뭐라고? 옛날이야. 알겠지? 옛날. 옛날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거 잘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조동사가 어떤 형태로 있는지, 그리고 조동사를 갖고 언제 시간 정보 얘기하는 건 지금까지 다 배웠지. 그죠? 그러면 가정법이라는 거 정리하기 쉬워졌네. 가정법을 아까 우리가 정의해드린 거 없는 내용으로 상황을 표현하는 거지. 그러면 세상에 없는 것을 우리가 영문법에서 찾아오면 돼. 그거 끌고서 그대로 써먹으면 되잖아, 그치? 세상에 없는 걸 얘기한다. 자,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어떤 거 쓰는 게 적절해? 그리고 이건 애초에 사실이야, 추측이야? 그건 조동사 무조건 써야 돼, 안 써야 돼? 무조건 써야 되네? 그러면은 현재형 쓰는 게 좋아, 과거형 쓰는 게 좋아? 과거형. 그럼 세상에 없는 걸 쓸 때는 뭐를 얘기한다? 과거형 써야 돼. 그치?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추측할 수 있고 지난 과거를 추측할 수 있네. 그럼 가정법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시간 정보는 두 개인 거네, 그치? 그래서 그게 뭡니까? 이러면 아까 승현이가 얘기했던 그게 말이 되는 거죠. 현재 사실과 반대. 현재 사실과 반대는 어디야? 말하면 지금 시점이니까 현재 아닙니까? 그죠? 이해됐어? 쌤 아직 저희 혼합 가정법 안 했는데요. 조과 그런 거 없어. 알겠어? 가정법 미래 안 했는데요. 그것도 조과 잡수세요. 없어요.
미래 시대가 없는데 가족 꾸미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저 저건 아닙니다. 문학 가지고 문법책 같은 거 나와야 되는데. 어? 문학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알아. 아. 하지 말라고. 필요 없다고. 너네가 영어를 써먹는 데 있어서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안 돼. 혼란자전거 하지 마. 나중에 필요하면 해줄게. 근데 지금 너네가 구도하고 전략하는 게 거짓일 뿐이지. 혼란자전거가 뭐야? 말 그대로 속겠다는 거 아니야? 이거랑 이거 속겠다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게 뭐냐면 이런 거지. 일제 강점기가 없었으면 지금 친일파도 없을 텐데. 이게 혼합과정과 아니야? 왜 굳이 배우냐고 그런 거야. 그러네. 과정과 과거랑 과거를 섞으면 되잖아. 과정과 과거랑 과거를 읽어보지 명확하게 아니까 굳이 배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저걸 믹스하는 거 자체를 얘기한 건데 굳이 왜 그걸 거기다 껴서 배우냐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 느낌이냐고. 왜 굳이 공부할 걸 늘립니까? 줄여야죠. 알겠어? 저는 공부를 너무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되게 역설적인데 공부할 걸 숙여야 돼. 내가 왜 오늘도 뭐 도현이 변호사 이제 알잖아. 나 이렇게 그 자료 하나로 통일해서 주잖아. 계속. 왜 그래? 자료가 여러 개라고 믿으면 너네가 정리가 안 돼. 니네가 정보를 통제해야 되고 니네가 장악을 해야 되는데 니네가 정보한테 끌려다녀. 내가 이거 어쩔 수 없지? 그거 몇 번에서 내가 봤었어 라고 자신있게 얘기하고 그 정보를 장악해야 되는데 니네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 정보가 정리 안 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 이런 건 3등급 이상은 무조건 못 가요. 무조건 한계가 3등급이야. 그래서 내가 1등급 맞고 싶고 2등급 맞고 싶고 나 인성을 하고 싶다. 나 인성을 해야 직성이 풀리겠다 내 인생. 그러면요 공부할 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 공부할 걸 줄여나가셔야 돼요. 늘리면 안 돼. 당연히 알겠죠? 너네 지금 다 배운 거야. 지금 시제 배운 거야. 조동사 배운 거야. 가정법 배운 거야. 거기다 직설법까지 배운 거야. 영어를 관통하는 그 절반의 원리를 다 배운 거야. 전혀 알겠지? 이게 다야. 왜 여기서 더 추가하냐고. 혼합과정법은 이거 속에 섞은 건데 뭐하러 배운 거야. 근데 내가 한마디로 끝내줬잖아. 일제강점기가 없으면 지금 없었으면 지금 친일파가 없을 텐데. 일제강점기가 없었다는 건 역사적 사실을 반대로 뒤집어 놓고 가정법 과거 알고 신일파가 지금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니까 가족과 과거네. 과거일랑 과거를 섞은 거잖아. 이게 혼합과정법이야. 알겠지? As if랑 wish도 있는데요. Without 가정법 부분도 있고요. 그거 다 하지 말자 했잖아. Without 자체가 뭐야? 뭐뭐가 없이라는 뜻이야. 그럼 애초에 있는데 없다고 가정할 때 쓰는 변수 알겠어? 그죠? 그거 것도 다 가정법이지. wish는 소망하다인데 소망을 하는 행위 자체가 왜 하는 거야? 너 지금 제외하고 싶은 게 뭐야? 부산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은데 너 못 가지 그지? 지금 집에 가면 사회적인 인간으로 낙인 찍히잖아. 그지? 갈 수 있어. 내가 문 열어놓을게. 가볼 테면 가봐. 근데 못 가지. 갈 수 있는데. 자 소망이란 건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못 갖고 있으니까 못하니까 안 갖고 있으니까 하고 싶으니까 없으니까 내 인생에 그거 자체가 과정이야. 알겠지? 가정법 끝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 데일리 테스트 이거 또 나올 거거든요. 근데 오늘처럼 가정법에 뭐 if 주어 동사 가르치지도 않은 내용을 쓴다던가 시제에다가 현재 과거 미래를 쓰고 있는다던가 조동사는 뜻을 풍부하게 해줘요. 1도 모르는 애들이 쓰는 그런 진짜 미사여고 뭐 이런 거 쓴다던가 이거 어차피 내가 다 썼지 거기다. 오늘 수업은 다행히 유튜브에 올라가요. 링크도 뿌릴게요. 모르겠으면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알겠죠? 캔버스 훈련을 마지막으로 다음 주 화요일 날 합니다. 근데 민찬아 그렇게 써놓고 멍 때리면서 딴짓하고 있어. 용납이 안 됩니다. 알겠죠? 그것도 밖에서 내가 오는 밖에서 알겠죠? 깔끔하게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질문 없어요. 자 그럼 연결하세요. 연결.
친해 친한 게 없어요? 왜? 궁금해졌어요. 네, 많이요. 쉬고 싶어? 네. 뭐 해줄 건데? 저 5분만 쉬어요, 5분만. 5분 너무 많고 3분만 쉽시다. 대박. 3분씩 쉬세요, 3분. 자. 그림 잘 그렸어? 네? 그림 그림이요? 미술 레벨 미니 미술 레벨 아 그거 째고 왔어요 잠깐만 왜 왜? 학원 시간에 겹쳐서 이렇게 됐어? 잘했어? 1등 상금 500만원인데 나중에 월급 500만원 받는 게 낫잖아 그냥 잘했어 대한민국에서 월급 500이면 상위 7% 안 해줄 거야? 적지 않나? 연봉 월급 500이 이 가봐 월급 500 주는데 왜 그러시나요? 저 대기업 다닐 거예요? 대기업 다니면 일단 대한민국의 상위 10%. 일단 대기업이 그렇게 없어. 걔네 그냥 시작자는 한 월급 300부터 시작일 거거든. 그리고 은행 같은 데는 다 월급부터 시작이고. 은행이요? 은행이 좀 많이. 근데 은행이 그만큼 빨리 잘리기도 하지만 경쟁도 빡세고. 그럼 은행 할까? 나 은행에서 문 열어주는 사람이야. 어? 여행에서 문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아, 문 열어주는 사람? 아, 그거 근데 보통 애들 안 뽑지 않나? 그 지폐 세는 사람이죠? 아? 지폐 세는 사람이죠. 이렇게 귀에 딱 넣는 거. 아, 지폐? 그 사람 500만 원 받아요? 연차 10몇 년 넘으면 500이요. 15. 은행에서 그 금고 지폐에서 생기는 과자 통보는 내가 처음 보여줘. 소환을 했잖아요. 소환? 네. 그래서 유튜브죠. 일단 내 친구들 한 은행 가는 애 중에 절반은 네가 말한 틸러 밖에서 일하는 애도 있고 절반은 안에서 일하는 애도 있어. 얘네가 특이야. 얘네가 진짜. 그럼 저도 좀 생각해. 연구랑 관련된 짓을 하더라. 월급 된 7,800만 원. 와. 삼성 연구소 가면 연봉 1억 넘어요. 연구소요? 어, 그럼 뭐 하는 곳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세상 경제나 사회 이런 거 분석하고 동향 분석하고. 그걸 싱크탱크라고 하거든? 거긴 이런 거. 어, 설마? 생체 실험 나가냐. 그런 거 말고 그냥 공부하는 장. 와, 나도 삼성 영지센터 들어가야겠다. 성균관대 이상 가시는데. 특히 성균관대 반도체학과 가면 삼성전자 거의 필패스잖아. 반도체과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니까. 일단 성균관대가 삼성전자과니까 지금 성균관대 들어가면 되겠네요. 성균관대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균관대 반도체 학과 가면 학비 전액 다 전하고 루트 복사주고 용돈 주고 막 그래. 그럼 그로 가야겠다. 오늘 졸업할 때 반도체 부서로 바로 취업했어요. 오 대박구만. 그럼 그로 가야지. 삼성전자가 전 세계 메모리 1위니까 1위. 성균관대 들어가기 쉬워요? 지하철 타면 되지 않아요? 지하철 타는 학교 그것도 이유만 뭐지? 지하철역 있는 학교 가셔야죠. 서울대 있고요, 해화역, 생촌역 이런데 한양대 동국대 크리스트는 없잖아요. 거긴 없어도 돼. 얘네는 차편이 없으면 차를 만드는 애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처럼 얘기한 그런 데 가고 싶다 지금 이 순간에 공부해놓는 거 매우 좋은 일이야. 미국 가면 시험이 쉽대요.
이곳 가면? 네, 수학 지금 인수를 해볼게요. 외국어기 수학 시험이 쉬운데 걔네 대학이 빡세. 그냥 반대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초중고가 빡세고 대학이 쉽고 그냥 대학이 들어가기가 어려워 우리는. 근데 미국은 대학이 들어가기 쉬워. 근데 하버드 이런 데 말고 거기는 그냥 넌사야 거기는. 거기 말고 거기도 대학은 가기가 쉬운데 대학을 졸업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게 좀 달라 한국이랑. 그래서 거기는 지금 네 가면 수학 1.5거든요. 진짜요? 네가 1.5. 1등급일까? 영어 2등급. 수학 영어 1등급이에요. 영어 1등급 거기 가면은 찐 왕따당해요. 영어 어쨌든 왕따당해. 걔네 그럼 국어 대신 영어 배우요? 걔네? 걔네 국어 안 배워요? 걔네 국어가 영어지 못해. 아 그러네. 그거 한 과목 없어 쓰시는 거예요? 아? 국영 쓰시는 거예요? 아니 걔네 대신 제외국어요. 아 걔네 제외국어를 많이 하는 게 이제 스페인어 프랑스어. 한국은? 한국은 잘 안 하지. 근데 요즘 BTS나 블랙핑크 얘네 때문에 한국어 고르는 애들이 많아졌대. 좀 이제 우리로 치면은 이게 정확하게는 맞진 않은데 좀 개인적으로 우리들 중에도 일본 애니 좋아해서 일본어 배우고 막 이런 애들 있지. 그런 느낌의 포지션이 한국어 그런 느낌. 그래서 아직 좀 마이너한 취향으로 배워갖고 있대. 한국어 좀 있다. 사실 그게 어딥니까? 한국어를 배우는데 또 배워봤자 5천만 국민한테 밖에 없었는데 북한 됐잖아요. 완전 가서 그럼 어쨌든 은행 취직하면 500만원 이상 번다는 거죠? 일단 IBK 기업은행 내버려두고 400만원 초반이라고 해서 처음에 들어가고 좋아 좋아 은행 아빠? 네 솔직히 난 친구들 보면 비추긴 한데 왜요? 일이 너무 많아. 근데 그리고 그 위계질서 개설고 옆에 심리사한테 부장님이 개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 그래도 400만원 받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대추하고요. 근데 솔직히 니네한테 가장 현실적으로 추천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솔직히 네가 IBK 기업은행에 들어가면 확률이 10%가 안 돼. 뭐 진학 자랑하는 새싹에 싹을 왜 뱉습니까? 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그래도 10%나 쳐줬어. 네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추천해주고 싶은 데 농협대입니다. 농협? 농협대. 저희 덕양구에 있어. 가까워. 아 저기 농협대 있어. 들어가면 농협 프리패스거든? 개꿀이야. 그래 들어가기 쉬워요? 아니 쉽진 않아. 한 그래도 경기 중상은 들어갈 확률 나가야 돼. 경기 중상. 그럼 농협 프리패스는 뭐가 돼? 농협은행에 취직할 수 있어요? 농협은행? 농협 좋아. 농협은행 갈 수도 있는 거고 은행은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고 왜냐면 농협은행은 우리나라 4대 1금융이란 말이야. 좀 커. 그래서 농협은 따로 뽑을 수도 있긴 한데 농협 자체의 그 조합 있지. 거기에 들어가는 건데 일단 거의 준 공무원이야. 안 잘려. 네가 뭐 이상한 병신 같은 짓을 음주운전해서 사람 쳐서 죽이거나 총폭행을 하거나 이런 병신짓 있지.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짓 이런 것만 안 하면 너는 그냥 그리고 나중에 그 농협 조합에 연금까지 나와. 아 노후보장을 해준다. 노후보장도 빠방하고 그리고 월급도 세. 거기서 일단 300불 적용. 그러면 저기 식자를 쓴 차가서 저기 음식 가위로 자르고 있어. 근데 막 그 좀 허드렛 일이 많대. 막 뭐 설날 때 와서 깍두기 담아야 되고. 아 진짜요? 그런 거 시킨다 하더라고. 내 친구가 농협은행 가요. 명지대학교 전 졸업해서 지금 농협은행에서 대출도 신청하는 거 있지. 그거 하거든. 그래서 일산에 있는 집값도 알아요. 대출 받으려면 자기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이제 돈 300 이상 받습니다. 그리고 대신 주말에 등산 가자. 주말에 좋아하고 와서 깍두기 담아라. 김치 그 배달하러 가라. 무료요. 농사할 돈도 받고. 침뱉어야 돼. 근데 저라면 농협대 가서 안정적인 거 원하면 엄청 갑니다. 저 어차피 회사차일 거예요. 시공을 왜 물어봤어요? 학원 맥스강 항공항센터. 저는 솔직히 우리 학원 강추입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학원 많이 바빠. 좀 힘들고. 아, 그건 나는 찬성인데. 아, 찬성이에요? 그냥 솔직히 원장님이 되게 좋으신 분이야. 이게 내가 리서치 사람이 아니라 다들 파대고 있어요. 어? 다들 파대고 있어요. 사바사바예요? 사바사바 할 필요가 없어. 진짜 좋은 사람이야. 좋으신 분이야. 네가 아예 일을 잘하잖아. 그럼 다 배워해 주실 분이야. 다 인정해 주고 얘만 잘하면 취직할까? 되게 좋으신 분이야. 그러면 취직하고 싶으면
영어 열심히 해. 아, 나중에 추천서 써줄게. 아, 네. 렌사비 제가 추천합니다. 추천서도 필요해. 아, 렌사비 정도면 믿고 받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와서 여기 AT 알바 하다가 자인공사 합니다. 아, 그러네요. 아, 이제 네. 갑시다. 이제 합시다. 하려던 얘기가 있었는데 농협장에 까먹었네. 아, 뭐였지? 중요한 거였는데 이걸 얘기하면서 시작해야 되는 거. 야, 자, 이제 우리 챕터 1이 끝난 거야. 문장을 구성할 때 동사를 제대로 쓰는 걸 배운 거야. 동사. 영어식 동사가 제일 중요한데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이 문장을 우리 한번 이거 나머지는 다 해봤나? 이거 구문 분석해 보라고. 나 주어 내용 조사. 얘들아 니네 그 실컷 구문 분석하지. 그러면요 이거 도현이 오늘 처음 볼 테니까 그럼 나머지도 안 할 것 같으니까 구문 분석 해봐. 나 주어 내용 조사 할 관용사 수 의존명사 있다 등사. 아니 있다 그랬어요. 조사. 선수라 뭐야? 주어 뭐야? 좀 그렇게 했었는데. 어? 아니에요. 너 이렇게 안 했네. 나가 주어라고? 나는 주어가 아니죠. 아. 나 능이 주어. 아. 그리고 이게 주격 조사고. 그리고 이거 관용사 아니죠? 관용어라고 했어요. 아, 관용어를 했어요. 관용 사를 했어요. 원래 수는 의존명사라고 했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얘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죠. 정확히 말하면 형상형용사. 이렇게 이게 공문서가 한국어. 근데 니네 이거 안 해도 잘하잖아. 그치? 이 공문분석 하는 포인트의 핵심이 뭐냐면 영어식으로 해볼게. 동사가 있고요. 근데 이것도 동사거든. 하다 이거를 할로 바꾼 거잖아. 이제 즉 동사를 지금 민섭이가 얘기한 대로 관용사로 바꾼 거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한 문장에서 동사를 두 개 이상 품을 수 있다고. 이해됐어? 그럼 문장에서는 이제 너네가 동사라는 걸 배웠으니까 동사를 서술하는 걸 배웠단 말이야. 그럼 이 동사가 여러 개일 때는 어떻게 하냐라는 거야.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알겠어요? 여러 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 하지 말고 이건 좀 이따 단계사에서 얘기하고. 원어민들이 만들어낸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딱 하나야. 관계사네 뭐 접속사네 뭐 하지마. 하나야. 동사를 여러 개 쓸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라고요. 그게 바로 대시입니다. 알겠죠? 대시 뭐야? 그리고 그것은 아니 그냥 적어. 아 적어 라는 걸 끌고 와서 쓴 거야. 알겠어? 저 대 하나로 출발하면 돼. 저 대 하나로. 자 그러면은 나는 이걸 연결이라는 챕터에서 가르치자고 했죠. 연결이라는 챕터에서는 총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접속사, 두 번째 관계사, 세 번째
그래서 연결이라는 특징은 뭐냐면 이런 거야. 혼자 쓸 수 있냐, 혼자 쓸 수 없냐로 나누면 돼. 자, 절치선 혼자 쓸 수 있어? 민서가? 아니요. 관계에서 혼자 쓸 수 있을 것 같잖아. 네. 혼자 못 써요. 알겠어요? 관계사를 혼자 쓸 수 없다는 걸 쉽게 얘기하지 못하니까 관계사를 해달라면 너 털릴 거야? 맨날 관계고사 나오고 관계대명사 나오고 전치사 관계대명사 나올 때마다 너 맨날 따로 놀지. 너네가 공부를 왜 못하냐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랑 관계고사가 따로 놀아. 그치? 맨날 그러니까 뒤에 완전하네 불완전하네 이걸 보는데 볼 줄 모르잖아. 자, 전치사가 뭔지 정확히 정작 잘 몰라. 전치사가 뭐 하는지 잘 몰라. 그치? 그러니까 맨날 감이 안 오니까 대충 때리는 거죠. 그러고 맨날 틀리고. 관계사 맞을 수 있어? 자신 있어? 정렬수형 얘기했잖아. 관계대명사 맞았는데 정답이 68%였다고. 관계대명사 맞. 니들 안 배운 사람 아무도 없을 텐데. 알겠지? 자, 따로 놀고 있으니까 이걸 하나로 합칠 거야. 이게 고도화라고 그랬지. 고도화의 가장 핵심은 라인과 흐름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 승현아 뭘로 출발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뭐? 저거 공사 두 개 쓰고 싶어 뭐 쓰면 된다고? 접수 없어. 그냥 대사라고. 알겠지? 얘들아 영어 평생 써야 되는데. 그리고 대학교 가시면요 니네가 가고 싶은 대학은 다 영어로 에세이를 쓰셔야 될 거예요. 알겠죠? 동사를 두 개 쓰고 싶네. 관계사를 써야 될지 접속사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뭐 쓰라고? 대. 네. 이것만 기억해. 알겠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시험 영어랑 실용 영어를 구분하냐고. 시험 영어를 못 보는 애가 실용 영어를 못 하고요. 실용 영어 못 하는 애가 시험도 못 봐요. 그러면 영어 잘하는 스윙스가 왜 수능 3등 나오는지 해명해주세요. 이러면 스윙스는 영어를 잘하지만 수능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죠. 똑같은 일례로 포항공대 교수님한테 수능 국어 풀라고 했는데 8등분 나왔어요. 과연 그 교수님이 대가리가 통통 비어서 그걸 못 풀까요? 아니죠. 수능이라는 시험을 보는 거에 있어서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지. 왜냐면 수능이라는 시험을 스윙스 안 쳐놓고 나랑 다 대결시키면 내가 이겨. 왜 내가 이겨? 밥 먹고 이것만 했으니까 그렇지 나는. 근데 내가 스윙스한테 랩을 지겠죠 당연히. 왜? 그 양반은 밥 먹고 그것만 했으니까 그걸로 돈을 벌자. 그치? 그냥 그 차이밖에 없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수능 잘 보는 애가 영어 잘하고요, 영어 잘하는 애가 수능 잘 봅니다. 알겠죠? 그 기본 원리에서 출발하면 돼.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나로 통일시켜준 거야. 왜 굳이 뭐가 그러니까 니네는 맨날 다 왓은 다 알아. 뭐가 있는지는 다 알거든? 근데 이 how라는 연결고리랑 why라는 연결고리가 약해. 뭔가가 있으면 이게 왜 있지에 대한 고민과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그냥 너는 이것만 알잖아. 아까도 그래서 조동사 설명하니까 거기다 푸드 캔 막 이런 거 써놓은 친구도 있었어. 그건 맛이잖아. 내가 뭐인지 설명하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그걸 왜 쓰는지, 그걸 어떻게 쓰는지를 얘기해줬어야지. 그럼 조동사로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볼까? 복습하는 게? 경험해서? 조동사 왜 쓰는 거야? 추출. 그래. 왜냐면 세상을 표현하는 게 추측이랑 사실이 있으니까. 그래서 추측할 때 쓰는 거라 했잖아. 그럼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조동사, 동사 원형, 그 다음에 조동사, 해부피피. 이게 why, what, how의 단계야.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도화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 고도화 작업에서 필요한 건 뭐야? 일직선으로 개념을 나열해야 돼. 하나의 플로우로. 알겠지? 그러면은 와서에서 쓰는 건 대시야. 알겠지? 텐 왜 쓰는 거야? 동사 두 개 이상 쓰고 싶어. 알겠어? 동사 무조건 몇 개니까. 한 개. 한 개 이상 쓰고 싶다고. 그럼 그때 쓰는 게 어떻게 쓰라고? 아 그래. 동사 두 개 이상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와서 지울게요. 뭘 쓴다? 대사 쓴다. 알겠죠?
그리고 이 대세선 아까 민설이가 얘기한 게 답이야. 근데 대세 쓰면 어떻게 되냐면 대수를 하나로 고정시키면 어떻게 될까? 다 여기다 꾸겨놔야 되지. 그럼 문장이 어떻게 돼? 존나 지저분해지겠죠. 지저분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파생된 거야. 이걸 연결해서 배운 거야. 알겠어? 끝. 자, 그래서 대수를 출발한다. 여기서 한번 출발해 볼게요. 민찬이 아는 게 뭐 있어? 뭐 알아? 여자친구 뭐 좋아해? 모르겠어요. 뭐야? 며칠 만났는데? 230일. 230일? 530일. 530일? 진짜 재민이 때부터 만났네? 530일 중3 때부터 아니야? 중2 때부터 막 3초반? 중 그럴걸 중3 초반? 지금 그 친구가 학교 다르다 했나 저번에? 네. 어디 다녔는데 이제? 네? 어디 다녔는데? 컨벤션. 아 컨벤션. 야, 학원 갔었네. 학원이요? 어 학원 아니지. 아 500일 지났는데 뭐 좋아하는지 몰라?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전자친구 좋아하기 편했는데 일단 손 넘었지. 준호. 그러면 민찬이 너 준호 뭐 좋아하는지 알아? 준호요? 준호 지코바 치킨 좋아해. 지코바 치킨 좋아한다고? 아 영탁형이 짜증나는 걸로 느껴. 그냥 일단 I know 나 안다. He likes 치킨이라고 할게. 동사가 두 개 동사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대수를 넣어줘야 돼요. 대수를 때려. 생략되지 않아요? 아? 생략? 그래. 왜? 왜 생략해도 돼? 뒤에 주어 동사 있잖아. 그냥 없어도 돼. 의미나는 끊기니까. 이거 없다고 해서 너네 해석이 안 돼? 나는 알아. 걔 치킨 좋아해. 이거잖아. 그치? 생략이라는 거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없어도 되니까 그런 거야. 없어도 말이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민찬아, 나는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중에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돼, 그치? 나 밥 먹어라고 해도 이게 충분히 통하죠. 조사랑 싹 다 목적어랑 다 생략해도 돼, 그치? 우리도 이렇게 쓴다니까? 우리도 생략을 자주 하는 민족이야, 그니까. 그니까 쟤네도 똑같아. 생략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야. 해도 되잖아, 그치? 그니까 내가 알려주고 싶은 기본적인 메커니즘 뭐냐면 일단은 동사를 두 개 쓰고 싶으면 뭐를 써라? 대수를 써라. 그리고 얘는 지금 재밌는 게 노는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자동사. 사실 자동사, 타동사 둘 다 돼. 그냥 안다라는 행위 자체를 말하고 싶으면 사실 자동사 쓰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나 알아 라고 하면 네가 뭐라고 본능적으로 물어보고 싶어. 뭘 아는데? 라고 하고 싶지. 그런 식으로 목적 대상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타동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타동사는 기본적으로 뒤에 뭐가 있어야 되니까? 목적어. 그러니까 얘가 목적어 역할하는 거야. 그래서 니들이 맨날 이거 뭐라고 하는 거야? 명사절을 수반하는 종속 접속사 이렇게 배운 거야. 이렇게 배운 게 맛이야. 그러니까 니네 맛만 배운 거야 맨날. 저거 배우지 마. 그냥 이렇게 그냥 동사 두 개 쓰고 싶으면 대슬 때린다. 됐죠? 네. 재밌네요. 뭐라고? 재밌어요. 재밌다고? 아이 w 나 알아. 아이 w the chicken. 나 그 치킨 알아. 지코바 치킨? 아, 그 치킨 알아. 민찬이에서 뭐라고 해? 아, 그거 주문가 좋아해. 문장이 두 개 됐죠? 나 그 치킨 알아. 그거 준호가 좋아해.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아, 그 치킨 그거 준호가 좋아해. 그 하나로 쫓길 수 있지.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없애도 되죠. 왜요? 얘가 가리켜 놓은 게 얘였잖아. 그치?
동사가 몇 개야? 두 개. 두 개네? 그럼 뭐 쓰라고? 그 얘랑 이게 차이가 좀 뭐야? 선행사. 이거 좀 봐봐. 나 그 치킨 알아. 근데 그 치킨 걔가 좋아해. 나 알아. 근데 그거 걔가 나 알아. 뭘 안 하면 걔가 치킨을 좋아해. 이거지. 자, 기본적으로 대세의 의미가 뭐야? 저거. 저거란 뜻이야. 그래서 저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나는 관계사를 해석할 때요, 고3애들 특히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그게 뭐냐면이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 나 그 치킨 알아. 근데 그게 뭐냐면 준호가 좋아해. 이렇게 할 때 쓰는 거야. 알겠지? 네.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게 대명사라며. 대명사가 뭐야? 명사를 대신하는. 그래서 좀 더 전략화에 가깝게 얘기하면, 앞에 있는 명사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명사 앞에 있는 명사 가리키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대세 아주 딱 적합하죠. 관계사가 영어로 relative야. 그래서 거기에다가 주어, 동사, 목적어, 보 이렇게 처리할게요. 알겠지? 표현이 알겠지? 아니, 조금 이렇게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관계절 내에서 주어죠. 관계절 내에서 동사고요. 얘가 뭐야? 목적어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명사라며. 근데 왜 목적어 자리에 없고 왜 여기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설명사랑 관계절이랑 위치 끊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얘가 관계절이야라는 걸 명확히 식별시켜야지.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 되는 게 여기로 끌려나온 거야. 간단하죠? 그래서 은혜가 맨날 불완전하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불완전한 게 아니라 불완전해 보인다고 해야죠. 제가 목적어인데. 선생님 이해돼 이거?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좀 뉘앙스가 다르지. 뒤에가 불완전하다라고 하기보다 뒤에가 불완전해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적절하죠. 이러면 굳이 이건 구분 안 해도 돼. 얘가 목적어 역할을 했던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대세에서 대세를 가지고 지금 뭐해? 대세를 갖고 what을 구분한 거죠. 대시하는 걸 통해서 쓰임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접속사와 관계사로 찢었죠. 그죠? 근데 저게 독해할 때 하등이 필요가 있을까? 이게 어떻게 생각해? 필요 없어? 그지? 그러면은 저 연결할 때 쓰는 뎃을 전략할 때 제일 편한 게 뭐야? 둘 다 상쇄시킬 수 있는 마법의 단어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관계사가 나왔든 접속사가 나왔든 그냥 똑같이 해석할 수 있게. 알겠죠?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 했어? 그게 뭐냐면 이러면서. 알겠지? 나 알아. 그게 뭐냐면 내가 치킨 먹어. 나 그 치킨 알아. 근데 그게 뭐냐면 걔가 좋아해. 그러면 상쇄되죠.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 자, I know the truth that he likes the chicken.
나는 걔가 그 치킨 좋아하는 거, 즉 준호가 지코가 치킨 좋아한다는 그 사실 말이야. 그거 알아. 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 1학기 때 했죠? 아 1학기지, 1학기지. 중간고사 때 했지? 이거 뭐야? 접속사인데? 정격이라는 거 뭐 하러 하냐고. 물론 시험 볼 때는 하겠지. 그럼 그때 와서 정리하고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세 개의 메커니즘을 한 번에 통합하는 일이야. 그게 뭐냐면이라며. 나 그 사실 알아. 근데 그 사실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돼. 이게 관계사하고 관계사하고 접속사하고 이게 하나도 없다고. 물론 내신 시험에는 중요할 수 있겠죠. 내신 시험에 뭐 할 수 있으니까? 애를 떨굴 수 있으니까. 그건 그때 가서 하자고. 일단 지금은 통합하자니까. 통합을 해야 나중에 분리가 쉬워져. 알겠죠? 지금 준호 머릿속에는 관계사 따로 놀고 있고, 관계사 따로 놀고 있고, 접속사 따로 놀고 있고, 전치사가 따로 놀고 있을 거라고. 그 하나의 흐름에다 잡아주려고 그런 거야. 그냥 간단해. 영어를 읽다가 문장 읽는 대시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게 뭐냐면이라고 하면 돼. 왜 어렵게 사냐고. 나는 알아. 사실을. 그게 뭐냐면, 내가 치킨을 좋아해. 라고 하면 돼요. 이런 무적인 게 모든 문장 다 읽혀. 엑서 문장에 오염식 하지 말고 이거 하세요. 아시겠죠? 인사 어떻게 알아보고 된다면? 그게 뭐 이게 전략화야. 알겠지? 이게 연결이에요. 이게 연결. 그럼 관계사만 조금 구체적으로 볼게. 관계사만. 처음에 얼마 안 남았을까? 전치사만 정리할게. 자. 자, 그러면 이게 한자로 전치사. 전치사가 뜻이 뭐야? 앞에 있는 말이니까 이 말에 전제 조건, 논리적 전제 조건 뒤에 뭐가 있다는 거지. 뒤에 무조건 뭐 있어야 되는 전치사는? 명사. 그래서 생각한 전치사를 무슨 뭐 튀어나와야 돼? 명사. 됐죠? 이것만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사만 조금 구체적으로 보고 집에 가시다. 민사람 10분만 집중. 10분 집중 안 하면 숙제입니다. 자, 관계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밀접하게 좀 봅시다. 관계사라는 것이요, 영어로 relative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동사가 어디서 왔냐면 relate라는 동사에서 혹시 relate지도 않은 사람 뭐뭐와 관련 짓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걸 문법에서 쓰면 무슨 뜻이 되냐면 영어를 수식하더라는 뜻이 돼요. 알겠어? relate가 문법을 썼을 때 수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수식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서로 무슨 관계가 존재해? 능동, 수동의 관계처럼 수식과 피수식의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 꾸며줬는데 꾸밈을 받는 데가 없어. 그게 꾸며줬다는 뜻이야? 말이 돼? 여자친구 화장할 거 아니야, 이 사람, 그지? 네. 화장을 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자기가 화장을 했다는 거잖아. 화장을 하는 대상이 있을 거라는 거 아니야, 그지? 수식이라는 건 당연히 필연적 피수식이 발생한다고요. 알겠죠? 네. 그러면은 수식하는 말이라며, 관계자가. 그럼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내가 없다고 그런 거야. 알겠지? 네. 그래서 연결이라고 하는 파트는 니네가 뭘 기억하는 게 중요하냐면 전략할 때 의존이라는 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 알겠지? 혼자 못 쓴다는 뜻이야. 다른 친구가 필요하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수식과 피수식의 관계도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네. 형용사 수식이지. 그럼 승현아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부사도 여기서 지금 없어. 다 수식이거든. 수식이라는 애는 기본적으로 피수식이기 때문에 피수식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관계사는 꾸며줄 때 쓰는 말이야. 뭐를 꾸며주는 거야?
선행사. 선행사.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선행사가 뭐야? 맞아. 선행사를 꾸미는 거에 관계서 알겠지? 이건 한국어에 있잖아. 치다. 답이죠. 근데 얘가 지금 뭐야? 뒤에 나온 이거 명사지. 꾸며주네. 그지? 뭐를 구성해서? 저를 구성하죠. 근데 여기 그녀 들어가면 돼, 안 돼? 그 우리나라 말도 주격 관계되면서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문법 들어가면 니네가 불충분한 문장이라고 배워요. 이거 우리나라 말에도 있는 거야. 근데 제일 봐. 우리나라 말은 조금 돌 때리게 다른 게 뭐야? 쟤네랑 우리랑 뭐가 달라? 어순. 어순. 그래서 선행사라고. 알겠지?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관계사를 쓸 때 기본적인 메커니즘과 프로세스는 우리랑 다 똑같아. 근데 뭐만 달라? 어순만 달라. 알겠어? 그리고 그걸 구성하는 방식이 우리보다 더 다채로워.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가 뭐라고? 절인사. 그리고 얘를? 절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절을 구성해. 그러니까 관계사가 끝났네. 전력해보면 첫째, 명사를 수식하는데 뭐 하면서? 절을 형태. 명사 수식 뭐 있어? 준호야, 품사에 형용사. 형용사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단일의 상태를 나타내고 싶으면 그냥 뭐 때리면 돼? 형용사.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근데 얘가 하는 짓거리가 뭔가 뭐해? 동작을 하거나 아니면 어때? 뭔가 좀 절로 구성해야 돼. 좀 길어. 그럼 뭐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자, 전력할게요. 준아, 관계사는 뭐, 뭐 튀어나와야 돼? 선행사. 선행사 튀어나와야 돼. 알겠어? 자, 관계부사는? 관계부사. 아직 안 배웠는데요 라고 할 필요 없죠. 왜요? 관계사를 배웠는데 관계부사를 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 고도화를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고도화를 잘하면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냐면 너네 봐라. 어떤 개념의 계층화가 가능해져. 계층화라는 건 뭐냐면 관계사라는 큰 틀에서 관계사를 어떻게 할 수 있어? 구분할 수 있죠. 생긴 것처럼, 생긴 걸로. 이런 식으로 생긴 걸로 구분할 수 있어. 알겠지? 근데 관계사가 아까 뭐라고? 선행사 수식. 상위 개념에서, 즉 상위 계층에서 선행사를 수식한다고 했어. 그러면 하위 계층은 다 그걸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 나눠야 돼. 나눠야 되죠. 다 뭐야? 이게 관계사 전략화.
알겠죠? 뭐라고? 선행사 수식한다. 다섯 글자로 알았는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그래 이렇게 하면 돼. 왜? 뭐가 들어오니까 관계가 들어오니까. 야, 관계라는 말 들어오면 무조건 더 뭐야? 선행사 수식이야. 알겠지? 뒤에가 불완전하네 완전하네 그딴 거 하지 말라고. 가장 본질은 뭐야? 선행사를 꾸며줘야 돼. 그거 하는 짓거리가 관계사가 하는 거야. 알겠어? 이러면 이해되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캔버스 훈련 마지막으로 할 거예요. 캔버스 훈련에 들어갈 거예요. 부동산이 뭔지 가정법을 설명할 거. 그 다음에 동산 두 개의 상승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관계사가 뭔지 물어볼게요. 알겠죠? 캔버스 그릴 수 있겠죠? 만약에 안 되겠다 싶으면 인강 올라가니까 보내줄 거니까 그거 다시 한번 수강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숙제 나눠주고 끝냅시다. 혹시 숙제 있어요? 응. 단어 외우는 거 있잖아. 다시 한번 얘기할게. 스티브 잡스의 연설문은 뭐만 외운다? 단어. 한글 뜻만 외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올림포스 단어. 16강 단어는 원래 외우듯이 단어랑 영어 다 외운다. 뜻이죠. 알겠죠? 자, 이것만 숙제야. 그리고 캔버스 훈련 연습해 보세요. 고생했습니다. 정규도 안 돼요. 어? 정규이지 않은데.